정말 건강검진 모든 항목을 다 하는 편인데 하나를 그동안 못한 게 있어요. 23년 동안. 네, 내시경입니다. 엑스레이로 다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굳이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들어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설치연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좋은 우리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품이 나오면 소개시켜드리는 신상박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니스프리 그린팩 클럽과 콜라보해서 제품 소개했는데 이게 은근히 좀 반응이 좋았어서 사실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제도 하나 또 영양제 들어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자문을 하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야 이건 진짜 우리 보호자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면 안 합니다. 이건 설치니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 아니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획기적이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직접 쓰지는 못해요.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그동안 우리 아이들 확인해보고 싶었던 건데 여러 가지 허들 때문에 확인해보지 못한 거를 걱정 없이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용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캡슐 내시경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제안을 받고 나서 저희 노견, 네, 저희 처남이죠. 제가 연애를 11년 했는데 연애 초창기부터 같이 키웠던 친구가 있어요. 버블이라고. 지금은 나이가 13살이기 때문에 좀 과할 수도 있지만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정말 건강검진 모든 항목을 다 하는 편인데 하나를 그동안 못한 게 있어요. 23년 동안. 네, 내시경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죠? 1년에 한 번씩 이제 수면 마취를 통해서 위 내시경 검사를 하죠. 강아지들은 마취에 대한 보호자님들의 걱정, 저조차도 스케일링 할 때는 꼭 필요하지만 건강검진 할 때까지 마취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많은 건강검진을 버블이와 함께 했지만 위 내시경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딱 제안을 받고 나서 우리 버블이한테 꼭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 강아지를 데리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도 더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버블이와 함께 해볼 건데요. 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꼭 입원을 하지 않아도 이 수신기를 달고 우리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서 편하게 쉬게 해주다가 나중에 수의사 선생님과 어떤 점이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전국 수의과 대학에서 다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해서 현재는 3.5kg 이상의 반려동물, 그리고 또 좋은 게 우리는 위내시경 따로, 대장내시경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캡슐내시경은 입으로 먹으면 변으로 나오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식도부터 위, 소장, 대장까지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게 엑스레이로 다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막 구토, 설사, 그리고 식욕부진 이런 걸로 딱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아 여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초음파로 봤는데도 야 이거 애매한데 이거, 근데 이것 때문에 굳이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들어가야 되나? 또 조금 작은 동물병원들은 내시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보낸다거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먹이면 되는 거니까 아이들의 건강검진 할 때 아니면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는 행동학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방바닥을 많이 핥거나 식물, 천, 이불 같은 거를 계속 핥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거를 행동학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아 얘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구나, 강박행동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몇 년 전에 논문을 찾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많은 아이들이 소화기계 쪽에 염증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바닥 많이 핥고 이불 많이 하는 아이들을 마취 후에 내시경을 해봤더니 식도랑 위쪽에 염증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됐었고, 그 아이들의 그 염증을 치료해주니까 그 행동이 사라진 게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제 캡슐 내시경이 있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해서 행동학을 하는 저로서도 정말 편하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소화기계 쪽을 진단할 수 있겠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검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먹으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내시경이 1초에 3장씩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 우리 아이들이 차고 있는 수신기를 통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총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내시경이 내려가면서 한 8만 6천 장의 사진을 찍게 되고, 그러면 총 한 20분 정도의 영상이 만들어져서 이 수신기에 저장돼 있는 이 영상을 가지고 수의사 선생님과 어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변으로 나온 캡슐 내시경은 따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캡슐 내시경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동물병원에서 관이 들어가서 하는 내시경의 한 3분의 2 가격.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출자가 조금 보고 싶은 데를 돌려서 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조직 검사 같은 걸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마취, 기계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동물병원들에 다 있지 않다. 그리고 검사 비용 자체가 조금 더 높다. 이런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가장 큰 장점이 무마취로 간단하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검사다라는 게 저는 너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에 거의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제 따면 이어플러그처럼 생겼습니다. 네. 빼기 시작하니까 지금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캡슐 내시경이고요. 이제 버블이한테 먹이면 안에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할 겁니다. 차트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캡슐 일련번호. 이게 떴네요. 이제 이 기계를 저희 버블이가 차고 있을 겁니다. 여기가 뒷다리. 뒷다리. 꼬리 빼고. 오케이. 이 과정은 집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한 이후에 이러고 집에 가도 되는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캡슐을 빼서 여기에 대면 페어링이 됩니다. 자, 이제 먹이는 게 조금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먹었습니다. 우와! 우와! 완전 신기해! 식도 쪽을 내려가고 있는 건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검사를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지켜야 될 거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12시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캡슐 내시경을 먹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냐? 이 내시경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한 3시간 정도 후부터는 밥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물은 검사 전, 후 다 상관없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 보호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애들 검사할 때 좀 같이 있고 싶고 애들도 안에 들어가면 불안해하고 확실히 마음이 좀 편하네요. 같이 있으니까. 네, 이제 버블이의 검사가 다 끝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 보는데 좀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로펫의 신동균 차장입니다. 주로 이 동물 캡슐 내시경을 강아지들에게 먹이고 이런 샘플들을 자주 보고 있고요. 오늘 설치한 선생님과 검사를 하게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야, 근데 지금 처음부터 이게 식도인 거죠? 식도 위 부분이고요. 이제 주름이 보이는 걸 보니까 위로 넘어왔습니다. 네, 위로 넘어온 상태. 와, 근데 화질이 생각보다 되게 좋네요.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내려가 볼게요. 약간 여기에 약간 염증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심각한 건 아니라서 이 정도면은 우리도 건강검진할 때 나오는 그런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염증 정도? 여기도 조금 점상으로 염증이 조금 있네요. 여기도 이제 소장 초입으로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염증이 좀 있네. 소장 부분은 호수로는 확인하시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워낙 좁고 이래서 네 이런데 그죠? 내려갔나? 여기 좀 있다. 네. 약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처방을 해주면 좋겠네요. 저희 버블이도 이런 부분이 보이면 선생님께서 체크하셔서 스크린샷이랑 영상을 부분마다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야, 근데 되게 잘 보인다. 이 터널 안을 완벽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약간 변찌꺼기들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대장으로 들어가려고 초입 보고서 대장으로 다 들어오고 나면 변이 많이 보이네요. 네, 이때부터는 사실 조금 명확한 확인을 하기에는 뭐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강아지로서의 한계가 좀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장을 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이거보다는 깨끗이 보실 수 있어요. 우선은 저는 영상 봤을 때 버블이가 크게 이상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잘 만드신 것 같다.
네. 물론 제가 뭐 소화기 내과를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는 아니지만 우선은 수의사가 조작을 할 필요가 없고 영상의 화질이나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좋은 느낌?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버블이처럼 이 검사를 통해서 뭔가를 잡아낸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 염증 좀 보이고 염증이 좀 네. 심한 케이스들도 와, 좀 심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였으나 이렇게 실제로 그렇죠.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뭐 위장 끝이나 이제 소장 부분에서 이제 이런 출혈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초음파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네. 이걸로는 눈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어이, 뭐야? 기생충이에요. 지금 소장 내려와서 여기 기생충이 지금 발견된 건데 실제로 장 안에 있는 기생충 처음 봤습니다. 아, 얘는 근데 증상이 있었어요? 뭔가 조금 이상해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기생충이 발견돼가지고 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된 케이스죠. 오. 이물 먹은 거, 플라스틱.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떠다녀요. 출혈은 아니고 뭐 잘못 먹은 거거든요. 아, 그러네. 그리고 먼지랑 머리카락이랑 다 엉켰어. 이거 머리카락이 아닌데? 직물 같은 거 네. 먹은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식증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벽도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전반적으로 다 부어있네. 네. 자꾸 이물질을 먹고 위에 자극이 가니까 그쵸? 그렇죠. 그리고 또 위에 뭔가 들어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자극이 오게 되면 위산도 더 많이 나올 거고 저런 직물이나 이물질들은 내려가는데도 속도가 좀 느리죠. 느리잖아요. 그냥 음식물보다 금식을 했는데도 계속 남아있던 네. 거고 건강검진에 진짜 꼭 들어가야지 이게 행동학적인 부분까지도 계속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해줘야 될지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시도해본 설쌤의 신상 박스. 오늘은 이제 미로펫의 캡슐 내시경. 저의 반려견 버블이를 데리고 해봤습니다. 야, 근데 제가 이거 방송이 아니라 제가 너무 좋다고. 아, 이거는 소화기 내과의 혁신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른 케이스들 본 것도 그렇지만 증상이 되게 미미하거나 증상이 없는 친구들도 점점 더 발전돼서 더 큰 질병을 만든다거나 더 큰 증상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간단하게 이런 캡슐 내시경을 통해서 소화기 안쪽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마음이 놓이고 혹시라도 이상한 게 발견돼도 항상 그렇잖아요. 아픈 건 미리 발견할수록 병원비도 덜 들고 치료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말 우리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 안녕.